我是。给寄个包，已经有敏感了。다 모이셨죠? 오늘이 시간 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김미옥 집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은 마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형제들 가운데 우애를 지키며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 김미옥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사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 김미옥 집사님 모든 인생의 일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참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헤어짐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인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우리 김미옥 집사님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프거나 또한 힘들거나 낙심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 천국으로 나아갈 터인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하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평생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그 믿음의 욕심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귀하게 받고 믿음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힘들지만 어머니의 아내의 여동생의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우리가 거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아프지 않는 몸,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 유가족들과 또한 찾아오는 신지와 교우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시간 드림교회 교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고 김명 집사님의 하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은총 입어 중한 재지 얻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성경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예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네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예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례는 고인을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살아계신 우리 유가족들과 또한 친지들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고 김묘 집사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슬프거나 낙담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죽음보다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고 김묘특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이 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자기가 죽을 것이나 자기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 김묘 집사님께서 만약에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지금 모여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모인 유가족들 또한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고 김묵 집사님의 이 모든 장례 일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타까움과 조그마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모든 장례의 일정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할 믿음의 태도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 고인에 위한 우리가 태도일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교우들과 성도들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생명을 입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는 우리 모든 장래의 일정과 예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가족들 되어지고 가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 김미옥 집사님의 하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낙심과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 김묘 집사님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유가족들을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연수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고 김묘 집사님을 만나 나 또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서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고 김묘 집사님의 가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은 모든 일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유가족들과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관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 김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우리 모든 유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